자, 이 사주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 사주입니다. 물론 김정은 사주도 제가 2017년에 제가 김정은의 뭐 운명 해가지고 통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럼 내년에 2020년은 어떤 것일까? 202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 추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개수가 투관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격입니다. 그래서 식신격에 식신격이라는 격을 씁니다. 금수식신격, 정말 금수식신격인데, 식신격은 우리가 성격이라면 첫째 재성을 용신한다. 유는 이 계수를 감, 을목이 지켜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하자면 재성이 오면, 재성이 있으면 인성을 재극인해서 격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한다. 편관. 이거는 일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편관이 와서 일간을 정화가 들어와가지고, 정화가 들어와서 신금을 날리면 일간이 날아간다. 그죠? 그래서 개수가 재살. 재살을 해주기 때문에 일간을 보호한다. 자, 세 번째는 정관과 합할 때, 이거는 연과 월이 합해야 돼. 연과 월이 합이 안 되고 떨어져 있으면 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되고, 이거는 양일간의 경우입니다. 양일간. 자, 네 번째는 정인과 합한다. 이것도 역시 연과 월이 합해야 돼. 천간에서. 이거는 엄일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식치살입니다. 자, 식신을 버리고 살인 상생하는 구조를 기식치살을 합니다. 이때는 살 대신에 관도 좀 괜찮다. 기식치관도 무난하다. 자, 그 다음에 갑월목일간이 자기 계절인 임묘진열에 태어나서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이 나왔다. 자,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꽃을 피우는 건데 이 사주는 꽃을 피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경신금일간이 자기 계절인 신유수를에 태어나서 임계수가 투환되면 이 갖다가 금백수청이 난다. 자, 이거는 금이 물을 만나서 신한다 이런 겁니다. 자, 여덟 번째는 갑을목일간이 자 사오미을에 태어 하왕지절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하면 이때는 식신을 극하는 인성도 용신한다. 자, 이거는 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후 때문에 자기를 극하는 것도 가져다 쓴다. 그 다음에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을에 태어나면 관사를 용신한다. 이것도 역시 관사는 뭐예요? 병정을 용신한다. 정말하자면은
제사를 제사하는 사주가 더 좋고 정관과 식신이 서로 그걸 해도 괜찮다고 본다 이 거죠. 이게 식신격의 성격명이에요. 식신격.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첫 바다에 해당입니다. 식신격의 재성을 응신하는 사주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식신이 생재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수불능생목. 겨울은 물론 이게 얼음인데, 얼음은 목을 생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생을해서 재성을 생을한다는 의미보다 자기를 지켜주는다. 그래서 무토나 기토가 들어와서 토국수를 하려는 것은 재성이 못하게 지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을 용신하는 것으로 그대로 성격됐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조용신이 필요한데, 여기 조후 어디 갔어? 경신강이 간사를 용신한다. 병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지에 사, 오 이것도 용신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오화가 편관인데 조후 용신에 해당돼요. 조용신에 해당돼요. 자, 그렇지만 이 오화 하나를 가지고 이 추운, 이 냉랭한 것을 대피기가 너무 버겁죠. 문재인 대통령도 추월에 태어나고 김정은도 추월에 태어났어요. 물론 격은 다릅니다만 격은 한 사람은 편인격이고 한 사람은 식신격이지만 이 개수를 쓴다는 것은 똑같아요. 개수가 격이라는 것은 격이 됐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는 사실상 축이 잘 맞아요. 이게. 예? 서로가 조용신도 필요하고 격도 하나는 식신격 하나는 편인격이긴 하지만 같은 개수를 쓴다는 거, 또 같은 축을에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조용신도 같이 쓴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서로가 한마디로 남녀가는 구만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짝짝꿍이 잘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짝짝꿍이 잘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술토 때 좀 조가 왔지만 그래도 계속 조가 그렇게 이 사주에 이 오화 하나 가지고 대우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에서 37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7살의 유대운으로 내려왔어요. 유대운으로. 자, 천간에 신금이 올라가도 이 오년시 끊어보면 그렇지만 여기 신금이 자기 근목에 뿌리 내리고 오는 신금은 힘이 있어요. 음에서 들어올 때. 자, 유금이 들어와서 이건 뭐냐면 일간의 근력이에요. 자, 일간의 근력이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일간의 근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간의 근력 경신대원에는 일간의 비경급제가 들어와서 사실은 이 사주가 신약사주거든요. 사실은 신약사주자. 신금이 축토 두 군데만 딱 통과하고 있고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신강해지는 운을 보면은 뭔가 자기 가시를 하려고 하고 뭔가 막 표시나는 일을 뭔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럼 경자는 어떠냐? 자, 일단은 급제가 하나 들어왔어요. 급제가. 일단은 자기 급제라는 것은 일간과 음량이 다른 것이 급제잖아요. 물론 양일간의 경우에는 뭐 양인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급제예요. 급제가 들어오니까 심약한 사주에 급제가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힘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 자수가 들어와서 자오충 이 조용신을 조용신과 충을 한다 이거예요. 충을 한다.
그래서 조용신이 사실상 내년에는 꺼진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아까 물론 젊으니까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또 좋은 거 잘 먹겠죠. 또 건강에 좋다는 거는 다 뭐 하니까 지금 유지가 되는데 첫째는 이 사주는 건강 조심해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주는요 불을 좋아한다. 사주가 자기 자신이 춥기 때문에 불을 보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2020년 미사일 나무 빵빵 막 만들어서 막 날리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미국 대선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내년에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미사일을 막 발사해서 빵빵 날려도 어떻게 하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2020년에는 김정은이가 휘둘리지 않는다. 또 네 번째, 자기 근록이 들어온 대운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장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주가 냉해지기 때문에 첫째는 건강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년에 미사일 발사를 잘 할 것이다. 2020년에는 미사일을 빵빵 쏴댈 것이다. 그 다음에 근록을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장해 나간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대북관계에서 북한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사실상 김일성이부터 만들어왔던 핵을 사실상 김정은이 시대에 다 거의 다 완성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 이 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불에 대한 집착, 불이 무기 아니에요? 불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불이. 미사일에 대한 집착이 강해. 왜? 자기 자신이 불이 필요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착도 강하고, 그걸 바라보면 기분이 좋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조용신이 들어오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으로 내년에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빵빵 쏴대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좀 내년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슬기롭게 좀 대체해서 저런 사항들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